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07% 상승한 19,933.8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지수도 0.13% 높은 2,263.7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지수는 0.28% 오른 5,462.69를 기록했습니다. 12월 미국의 소비 심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개선돼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집계한 미국의 12월 중 소비 심리 지수 확정치는 98.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4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잠정치 98.0을 웃돌았고, 직전월 확정치 93.8을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 호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5.2% 늘어난 59만 2천 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7월 이후 최고 수준이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석유 수출국 기구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리비아가 증산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폭은 억제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1% 상승한 53달러 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미국 뉴욕 증시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등락 끝에 소폭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3%, 0.28% 올랐고 다우 지수는 0.07% 오르면서 앞서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19,933을 기록했는데 다우 지수는 7주 연속 오른 거고요. 2년 만에 최장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죠. 코스피 지수는 시장 참여자들이 연말 눈치 보기에 들어간 가운데 소폭 상승하면서 2,035포인트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의 상승폭은 조금 더 컸습니다. 제약, 바이오, 반도체, 화장품주 등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닥은 0.62% 오른 61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예고 간단히 해드릴게요. 야, 오늘 1부 시간에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수석 PB팀장님 모시고 특집 대담이죠. 2016년 증시 결산해보고 또 2017년 증시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백영환 전문가의 종목 시간에는요. 전설의 종목 시간에는 이재명 시장 테마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이죠. 우리 ENL 핸디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올해 증시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 혼돈의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6년 증시를 되돌아보고 2017년 증시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수석 PB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2016년 증시를 움직였던 이벤트들 주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2016년 투자자분들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한국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게 되셨는데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성과치가, 즉 결과치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인 중소형 주식들이 대거 폭락하는 사태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시장의 수급 흐름들은 외국인 중심으로 대형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금의 패시브 전략으로 전략이 변화되면서 개인들 투자자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들 투자자들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그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컸죠.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가뜩이나 불안한 심리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한번 따져보면 정치적인 이슈는 매우 커서 경제적인 이슈들을 모두 함몰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세계 그 경제 흐름은 도도히 회복세를 보여주었던 것이 2016년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 정치 이슈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영국의 브렉시트가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쳤고요. 다음에 하반기로는 트럼프 당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봐서는 그동안의 충격을 모두 해소하는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FOMC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상반기 동안은 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의한 그 충격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벌써 이제 약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지난 2월은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는 패닉 장세였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미국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나서 또 위안화가 절하되는 그런 상황들이 봉착이 작년 8월 달 이후로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을 했고요. 더불어서 한국 증시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스케줄들이 모두 지연되면서 결국은 1년 내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2016년 상반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시장을 지배하였었고 그 다음에 상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충격을 좀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하반기부터는 미국 시장의 완연한 회복세가 세계 경기의 훈풍으로 다가서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트럼프 당선으로 이것이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정도로 세계 그 2016년 세계 경제의 큰 흐름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016년 글로벌 경제를 움직인 증시를 움직인 이슈부터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1월 20일 내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이제 트럼프 시대가 개막하게 됩니다. 그간 기대감으로 특히나 미국 다우는 2만 포인트 시대가 왔다라는 특집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팀장님? 네, 사실은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 당선되면 주가 한 10% 빠질 것이다라는 예상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인선 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인선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트럼프의 정책이 갈지 잘 알게 되죠.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는 결과치를 도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터인데요. 핵심적인 그 장관, 그 포지션이죠. 상무장관, 국무장관, 이런 쪽 장관들이 다 기업인 라인으로 쫙 바뀝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증시의 마지막에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업인 중심으로 내각을 포진시키면서 기대감들이 아주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은 아무래도 주가로 판단을 한다면 주가 오르는 쪽으로 정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실제로 뭐 그 국무장관이 된 틸러슨 같은 경우는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엑슨모빌에 41년간 몸담았던 기름밥 먹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유가 계속 오르죠. 이 흐름을 봐서는 내년 기름값 더 오른다.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그 연준과 어떤 충돌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의외로 트럼프가 훨씬 더 매파적일 것이다. 즉 금리 인상하는 것에 오히려 좀 반대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상당히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말엽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미국 증시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는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미국인들의 상당수는 주식에 일정 수준 발을 담그고 다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흐름들은 미국 경제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한국 증시 지지부진하고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대책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빠지면 바로바로 대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미국의 내년도 17년의 흐름들이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흐름들이고 기대 정도가 아니라 버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주택 착공 지수라든가 신규 주택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건수가 예상을 상회하는 흐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늘려놨던 미국의 유동성들이 트럼프와 만나면서 승화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앞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이후에 2017년 이후 2018년 19년 사이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나치게 미국 증시가 버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유동성이 트럼프와 만나서 엑셀을 밟는 그러니까 달린 차에 기름을 더 많이 부어주는 그런 상황 거기에다 엑셀을 밟는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경제 흐름들이 상승 추세로만 계속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 그래서 버블을 일으켜서 그 후에 더 큰 후폭풍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길 정도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트럼프는 그런 것에 총멸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이제 취임한 이후로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면서 혹시나 증시의 거품이 바로 좀 꺼져버리는 급락세가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좀 안 해도 될까요? 그런 염려까지는? 네네, 지금 뭐 이미 보여줬고요. 그냥 오히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월 20일 날 당선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거는 뭐냐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다 아시다시피 그 미국 달러가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강세됐고 원화 기준으로 약 한 1,000원 가까이까지 원화는 약세되는 그리고 원화만이 아니라 모든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가 됐던 것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프라 투자 1조 달러 하겠다고 했으니 그 돈 어디다 쓰느냐 돈이 없으니까 미국 채권 발행해야 되고 채권을 발행 많이 하려면 싼 금리로 채권 조달이 안 되니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했고 금리가 상승하니 달러 가치가 올랐다라는 궤적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과정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미국 제조 부활입니다. 네. 미국 제조 부활을 위해서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 좋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싸게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비싸게 많이 팔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가치를 이렇게 강세를 유지해가지고는 미국 제조 부흥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 기점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달러 가치가 그동안의 흐름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로 미국 제조 부흥을 위한다면 달러 가치 강세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신흥국 증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흐름들이 정말로 1월 20일 날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가장 포인트고요. 그럼 미국은 지금은 랠리를 뽑고 있습니다만 1월 20일 이후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면서 그동안의 랠리를 조금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빠질 수 있겠지만 신흥국 그러니까 우리 같은 증시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G2국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2017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예. 실제로 트럼프가 최근에 인선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강경론자들을 인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 인선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트럼프가
아, 뭐라 그럴까, 앞뒤가 좀 막힌 인사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화당의 소수파예요, 트럼프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통 공화주의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선하는 과정에서 그 공화당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졌는데, 무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경노선 일변도에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만든 제품의 상당수는 미국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더불어서 중국의 가장 큰 수출처가 미국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수출이 좀 어렵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최고 수출처는 중국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한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뭐 화장품이나 이런 완제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TV, 그다음에 가전,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제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중간재로 나갑니다. 한국이 중간재로 보내면 그것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하고 유럽에 판매하는 게 중국의 수출 전략인데요. 중국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한국의 중간재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똥은 분명히 튈 가능성은 높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중국에 그렇게 그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면 중국에만 취할 것이냐는 것이죠. 한국에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보호무역이 얼마나 세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이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한국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죠. 이 부분은 실질적인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를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것인데요. 한국의 그 실물 그 부분에서의 무역을 제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환율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환율 조작 국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은 관찰 대상국인데요. 예. 본격적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그건 중국과 한국도 모두에게 공통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걸게 될 경우에는 실물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덤핑 관련 과세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원하는 강세 쪽으로 돌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약세가 아니라 강세를 돌게 되는데, 그러면 금융은 방향이 전혀 반대의 흐름이 나옵니다. 즉 원화가 강세가 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물건에 한국 투자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거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원화가 강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외국 자본을 가진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흐름은 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금융경제의 흐름과는 전혀 상반되는 흐름은 보여줄 수 있으나 실물경제의 흐름들은 냉각될 수 있다. 즉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 한국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빠질 수 있는 게 2017년이고, 거기에서 역시 포인트가 달러 원 가치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금융 환경은 실물 경제와는 다른 궤적을 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감안하고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제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득과 실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탈리아은행의 부실 위험 등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다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향후 경제를 흔들 만한 유럽 변수가 또 확대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 보세요? 실질적으로 브렉시트를 연구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할 것인지 예, 여부, 그 부분이 제일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브렉시트의 구체적인 일정들은 투자자분들이 내년도 증시에서 좀 체크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뭐 이탈리아 은행이나 이런 쪽 부실화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러나 지금 이미 이번에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나면서 이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유럽 쪽의 문제들은 약간 찻잔 속에 그 폭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만 유동성을 늘린 게 아니잖아요. 유럽도 유동성을 엄청나게 늘린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늘리는 걸 이제 좀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유럽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이 충격을 줄 가능성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 이슈는
그 브렉시트 이슈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브렉시트 그리고 트럼프 당선 그리고 한국 대통령 탄핵 이 일련의 과정들은 뭐냐면 민의가 정치를 좌우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흐름대로 정치의 흐름들이 간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 서민들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 흔들림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4월에 프랑스 선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극우 정치인들이 조금 더 진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럽은 반이민 정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충격은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돌릴만한 수준의 충격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17년 유럽발 변수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향후의 구체적인 일정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2017년에 우리가 꼭 체크해볼 만한 이벤트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상반기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트럼프 이제 취임하고 예. 나서의 달러 가치입니다. 달러 가치가 지금 이런 정도로 강세를 가게 된다면 전혀 상황은 좀 달라지겠는데요. 예. 이렇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석유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이 지금 53달러까지 올랐고요. 지금 그 연중 최고치죠. 그런데 달러 강세도 같이 이루어져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러가 달러 기축을 유지하는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일 결제, 달러 그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계 모든 제품 중에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일인데 이 오일을 어떤 통화로 결제하는지가 기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그 오일과 달러와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역의관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즉 달러 가치가 오르면 오일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 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떨어져야만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것이 오일 가치를 지키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오일 가격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곽현수 연구원은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둘 중에 한 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예. 것이죠. 오일 가격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달러 가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는 거품이 빠질까요? 예, 근데 저희가 인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엑슨모빌 CEO가 인선이 됐잖아요. 이것을 보건데 유가는 더 오를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와 회복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유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를 것 같고 실제로 최근 보면 철강 가격과 구리 가격 이런 것들도 석탄 가격도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하반기에 보여주었습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계속 상승을 한다고 본다면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방점은 아무래도 지금 달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국내 금융에서는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세계 경제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FOMC와 트럼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FOMC는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완전 매파적 포지셔닝을 계속 가졌어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나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받자 원래 더 올리겠다고 했던 금리 인상의 계획들을 모두 지연시키면서 결국 2016년에 단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매파적인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FOMC 총재들이 금리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으로 끝났는데요. 이제 2017년에는 금리를 세 번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트럼프와 관계를 하게 되면 좀 반대 경향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트럼프 죄송합니다. 비둘기적이었죠. 굉장히 금리 인상에 그 인색한 흐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FOMC 흐름이었는데 17년은 매파적으로 강하게 올리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FOMC는 매파적으로 가지만 트럼프가 못 올리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는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부채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자 중에 부채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금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투자자들의 핵심적인 흐름이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FOMC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갈아치워야 된다. 그, 옐런을 갈아치워야 한다 하는 의미가 그동안에 너무 비둘기적이었기 때문에 갈아치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갈아치우겠다라는 것이고, 트럼프의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건 금리가 생각보다 되게, 대단히 그, 오르는 속도가 늦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포인트가 2017년 세계경 그 금융시장의 버블을 만들 것이냐 여부에서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 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강달러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체크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저 시대가 가고 강달러 고유가 또 고금리를 의미하는 신3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는 좀 수그러들 영향이 전망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쪽에 방점을 예. 조금 더 찍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파생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왜 자꾸 그렇게 되냐면 저희도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투자를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투자 환경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강달러가 좀 멈추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강달러가 멈추게 되면은 신흥국 증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세계 금융의 흐름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달러로 갑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강달러가 끝난다고 한다면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수익 실현해야 됩니다. 즉 달러를 다른 통화로 바꾸든지 다른 재화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즉 달러 가치가 강세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신흥국 증시가 대단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한데요. 원화 한국 기준으로만 보시면 원화 가치가 강세, 즉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증시 상승을 보였던 것이 상관계수상으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 한국 증시는 올해와는 완전히 다른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수급적으로는 국내 수급은 쉽사리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국내 자금들이 움직이고 따라붙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죠? 예. 그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한국 증시 대단히 쌉니다. 네. 지금 시중 실세금리 1.5%이고요. 그리고 그 성장률 2.5% 나옵니다. 한국 증시 지금 1,500조인데요. 내년도 이익이 1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장률 2.5%를 100조로 환산을 해서 따져보면 약 한 4,000조 정도 되는 게 적정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증시 1,500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싼 가격이고 투자자들 모두 외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투자가 어렵습니다. 즉 현재 투자처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증시는 투자 하기 좋지만 사람들이 외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산보다도 지금 저렴한 자산이 기업 자산, 즉 주식 자산이기 때문에 2017년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참여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 금융투자 곽상준 수석 PB팀장님과 함께 2016년 증시 정리해보고요. 2017년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발해 배경환 전문가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해 배경환입니다. 예,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핸디소프트가 50% 넘는 상승을 기록하더니 뒤이어서 우리 E&A까지 1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리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연말 그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그 수익 안겨드려서 큰 예.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E&A를 그 1200원 추천해서 1500원에 근접했는데 약 15% 이상 수익률이 발생된 거죠. 그 추가 상승에 대한 궁금증을 그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하게 추가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앞번 9월 29일 공시를 보면 중국 지분 매각 대금 120억 입금이 12월 31일까지 입금될 거라는 공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12월 26일인데요. 이제 5일 남았습니다. 120억 입금은 현금 입금된다는 것은 아주 대형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주로도 편성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그 2대 주주 지금 1,400원대인데요. 주가가
2대 주주가 그 LG 디스플레이고 현금 보유액만 1000억 원대가 넘는 그 자산점 자산주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저까지지만 우량기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12월 31일까지 120억 입금이 5일 남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 키포인트를 잡으시고 매수 가격은 1400원대로 상향하고 손절가는 1300원, 1차 목표가는 2200원으로 상향하겠고 2차 목표가는 32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ENL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들어봤습니다. 저가주지만 우량주다라고 강력하게 자신감을 피력하셨는데요. 아직까지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핸디소프트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핸디소프트 또한 상승이 시작되면서 예. 급등 후에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ENL과 마찬가지로 핸디소프트 또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570억에 불과하고 총 주식수는 750만 주입니다. 그런데 유통 주식수 대주주 지분을 그 제외하면 약 300만 주가량으로 추산되는데요. 핸디소프트가 지난달 12월 24일 상장한 기업입니다. 대주주 물량이 거의 그 보호에서 묶여 있어서 급등식에 예기치 않는 물량이 쏟아질 염려가 없어서 세력들이 이런 종목을 아주 좋아한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일별 평균 거래량을 보면 평균 약 50만 주가량의 꾸준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불특정 세력들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8,000원대 전고점을 돌파를 계속해서 8,000원대 전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8,000원을 돌파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핸디소프트 같이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이 급등기나 품절주로 나타나기 쉬운 종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고 재료적 측면을 보면 핸디소프트는 이재명 시장 관련주로 회사가 성남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아울러 임원들이 그 서울대와 카이스트 출신들로 반기문 총장 대선 관련주로도 부상 중입니다. 핸디소프트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룹웨어 솔루션을 개발 출시하여서 공공시장을 비롯해서 기업 및 금융시장까지 점유율을 확대 나가면서 지난해 매출액은 416억, 영업이익이 31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핸디소프트는 상장을 한번 그 폐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주가가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로 부진한 적이 있어서 품절주로 달리면서 옛 영광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물 인터넷 업체로 사물 인터넷 테마주로도 주목을 해야 하고 매수 가격은 8,000원대 밑에서 매수 가능하고 손절가는 7,500원, 2차 목표가는 12,000원, 2차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예, 핸디 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요. 재료는 물론이고 기술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도 급등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m 달리기 하기 바로 직전에 서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 소프트까지 들어봤고요. 전설의 종목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